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에 나오는 정리 분석가 전킴입니다. 네, 우리 신화정 TV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올림포스 2, 3강 목적의 프랙티스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전시회 부스 설치 관련 작업 지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시회 부스 설치 작업 지연. 학회에 이제 일정일이 있습니다는데 계약 조건하고 너무 달라서 이 전시회 부스 작업권에 대한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재촉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볼까요? My brother Daniel Jones recommended your company as one that would do a good job of building our exhibition booth. But we have seen virtually no progress죠? on the project during the recent weeks. 가 나왔어요. 첫 번째 어휘부터 먼저 볼까요? Recommended, do a good job, exhibition booth, no progress. 여기까지고요. 어휘는 one과 that, 아웃법이죠? 그다음에 during, virtually. virtually는 뒤에 나온 말로 practically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recommend라고 하는 건 이제 추천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추천하다라는 거고,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는요, 앞에 나와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되고, that은 또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로서 꾸며주는 거죠. do a good job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일을 잘하다. 그래서 이 of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다라는 겁니다. Our exhibition booth라고 하는 건 우리 전시회 부스를 말하겠죠. 네. 자, 내 동생 Daniel Jones는요, 여러분의 회사가 나름 우리의 전시회 부스 설치에 관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회사로서 추천을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have seen virtually 사실상이란 말입니다. 사실상. And no progress on the project during recent week. 최근 기간 동안에 란 말이죠. 그래서 during은 while하고 똑같은데 여기 while이 쓰지 않죠. 최근 몇주 동안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어떠한 진전을 우리는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빨랑빨랑 해주세요. 에이, 우리 힘들어요. Our conference 라고 나왔어요. conference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법상은 네, is scheduled for March 3rd라고 나왔습니다. 이 conference라고 하는 건 학회죠. 지금 우리 학회가 is scheduled이라고 하는 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3일로 예정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죠. With our advance payment가 나왔습니다. 이게 선지급금이죠. 보통 선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Advance Payment라고 하는 어휘를 좀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선지급금을 통해서 You agree, 여기가 빈칸 문제로 나왔어요. Agree to have the work completed 1 week prior to opening and contract copy enclosed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계약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계약서 4번이 동봉이 된 거예요. 뭔가 첨부가 된 거죠. 첨부된 계약서 4번에 아니 이제 포함이 된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시험에 또 어법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Completed죠. Complete 굉장히 중요하죠. 이유는 왜 여기가 이렇게 Completed냐? 이 to hav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원형 쓰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뒤에 보면 one week prior to the opening이라고 하는 건 부사구가 되는 거죠. 부사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시회를 열어야 되는 그 시기에 이 prior to 앞서란 말이죠. 앞서서 한 일주 정도 그 일을 끝마치겠다는 귀하의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한번 4번 보내면 제가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날짜는 다가오고 정말 이러면 좀 애가 타죠. 저도 이런 경험이
학창 시절에 있었습니다. 네. 참 아주 피가 마르죠. 피가 말라요. 준비하는 준비됐다는데 돈 어느 정도 받아놓고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을 보게 되니까 아 정말 그때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선지급금을 통해서 귀하는 네, 동봉된 어떠한 계약서의 그 사본이죠. 그걸 보면 개막식을 한 오프닝식의 일주일 전에 작업을 끝내기로 complete가 아니라 completed. 끝내기로 귀하는 동의를 했어요. 말이죠. I question whether you will be able to meet the terms of the contract, and I am very concerned about being ready for the conference. 자, 일단 어법적인 거 많이 나왔으니까 whether하고 concerned about 같이 체크하고요. 어휘에 대한 부분은 meet, 그 다음에 fulfill the terms, the contract, 그 다음 밑에 the conference가 핑크를 나왔네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이 whether라고 하는 부분은 뭐뭐인지 아닌지가 됩니다.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 뭐 doubt도 되겠죠. You will be able to meet. meet가 충족시키는 거고요. terms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건이죠. 따라서 계약상에 있어의 조건을 귀하가 과연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게 되고, concerned about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겁니다. 이 about이 나오게 되면 걱정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with가 나오게 되면 뭐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니까 요 전치사의 쓰임의 향방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매우 이 학회 준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Please call me and follow up in writing and about how you intend to complete to work on a time 이라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전화를 좀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답장도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follow up. 네, 답장 보내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답장이냐? 이 how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intend가 to 부정사로 걸린 건데요. 요 intend 어휘도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How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 about 전치사 때문에 명사절이 오는 거고요. intend라고 하는 건 의도죠. 근데 살짝 바꿔서 mean에 대한 용법으로 바꿨었습니다. 우리가 그 mean이라고 하는 건 의미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 우리가 의미하다고요. 만약에 to 부정사로 되면 이거는 의도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내신에 정말 잘 나와요. 만약에 제 시간 안에 지워야 되겠죠? 제 시간 안에 on time 그 일을 이 부스 설치에 관한 일을 귀하가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의도에 대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장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죠. If he appears가 나왔습니다. 데디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appears 네, 체크 바랍니다. 그 다음에 it라고 하는 거 뒤에 여기 대시 나왔죠. 그래서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용법이에요. 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용법. 그 다음에 이 뒤에 전체적으로 빈칸. 뭐 저는 서술용으로 봐도 무방해요. 마지막으로 ourselves가 체크가 되어야 되고요. 이 default 온도 시험에 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be carried out은 반대말이죠. 시행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immediate라는 즉각적인 prompt, rapid. ourselves가 되는 거죠. 자, 귀하가 default on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조치. 이때 이 take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measure라고 하는 건 조치를 취하다라는 겁니다. 조치를 취할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해요? 취해야 되죠.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default 의미, 이거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처럼 볼것 같은데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라고 해서 자동사로 쓰인 부분, 이 on과 같이 쓰였다는 부분에 포인트로서 어법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수동태에 안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will be, 그 다음에 default, teed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런 계획상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을 때,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많은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대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will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if절, 바로 따르는 절에서 will이 오지 않는 거죠. will이 올수 있습니다. 계약상의 이행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우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거예요. 자, 심경에 대한 변화는 uneasy,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그리고 apprehensive라고 하는 건 걱정하는입니다. 걱정하고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또 내용일지 불일지에 대한 내용 영어로 뭐 많이 냈어요. 그중에서 낸 것들을 한번 다 제가 추려봤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Sanders, 보내는 사람의 동생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받는 사람의 회사가 일을 참잘 진행한다. 이 recipient죠. 이 다시 말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회사가 정말 일을 잘 처리한다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 받는 사람은 is not making progress building exhibition booth recently. 최근에 이 전시회 부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진척도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보내는 사람은 paid. 이미 이전에, 사전에. 그래서 paid in advance라고 하는 게 미리 이전이죠. 그래서 선불을 냈던 겁니다. 즉, 개막식을 하기 전에 그 부스가 진행되도록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불을 했다. 맞는 말이죠. 또, 받는 사람은 이제 asked 요청을 받았는데요. To write about how to complete the work on time. 즉, 일을 어떻게 제 시간에 끝낼지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If something goes wrong with the project. 만약 프로젝트가 잘못된다면 작가는, 글쓴 사람은 take steps to defend and his or her rights. 자신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defend가 방어하다는 거죠. 조치를 취할 거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The name of writer, 작가의 이름은 is not specified in this letter. 이 편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동생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동생은 suggested the company mention the letter for installing exhibition booth. installing이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전시회 부스를 설치하기 위한 이 편지에 대한 언급된 나름대로 회사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는 this project to be done until March 3rd라고 나왔습니다. 3월 3일 이전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내용 문일치 보면요. 보내는 사람은 wants to break the contract.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나? 이건 아니겠죠. 또, 글쓴 사람은 the project, 그 일이 will be finished on time이라고 나왔습니다. 과연 그 일이 제 시간에 끝날지 안 끝날지에 대해서 wonder, 걱정하고 있네요. 라고 나왔네요.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용 불일치가 아니라 내용 일치로 요 위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Practice 2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는 시험에 나오는 정진분석가 장킴이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